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. 빵구들 안녕하세요. 우리 빵구들 입양의 할로윈 이벤트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이번 할로윈 이벤트에서는 미니게임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, 사실 이 두 개 말고 하나 더 숨겨진 미니게임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자, 여기 보시면 물음표 땡 하고 돼 있는 포탈이 있는데요, 이번 주에 여기에 새로운 미니게임이 나온다고 합니다. 영상을 한번 볼까요? 새로운 포탈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죠? 이거는 숨바꼭질 미니게임이라고 하는데요, 맵 곳곳에 숨는 친구들 그리고 숨어있는 친구들 찾는 친구들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즐기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영상에서 보시면 테이블 밑에도 숨을 수 있는 표시들이 나와 있는데요, 지금 맵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텔레포트가 되거든요. 아마 숨바꼭질 미니게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시스템과는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들 나옵니다. 자, 지금 여기는 치카트리스라고 써있는데요, 아마 이 코카트리스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닭의 머리와 드래곤의 날개를 갖고 있는 신화 속의 동물이에요. 코카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이 있고요, 그리고 이블 코카트리스가 있습니다. 이블 코카트리스는 초희귀 등급이라고 해요. 코카트리스가 일반과 이블 두 종류로 나온 거 보면 똑같이 일반과 이블 두 종류로 나온 바실리스크와 캔디 가격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비행기가 공개가 됩니다. 비행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, 아쉽게도 이번 영상에서는 이 유니콘 모양의 바이크의 모습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,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업데이트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10월 한 달 내내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할로윈 이벤트, 네, 정말 신나는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우리 친구들 캔디 열심히 모으시고 좋은 아이템 많이 사시길 바래요. 오늘도 재밌었고요,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빵빠라빵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. 빵구들 안녕.